저희 역 증인. 네. 오늘 증인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몇 가지 했어요. 국민들이 미국에서까지 미국에서 건너온 저희한테 거짓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닐 텐데요. 다섯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복 입고 거짓말하면 군인의 명예를, 대한민국 장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의무동에 있었다고 지난 인터뷰도 이야기했다가 의무실로 바꿨고, 두 번째는 인터뷰하기 전에는 청와대 의무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무하고도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고, 접촉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가거리 용도를 처음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두 번째 질의에서 인후통에 쓰는 걸로 답변하고, 네 번째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냐고 내가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니 친구들하고 만났다고 또 말이 바뀌어졌고, 다섯 번째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증인은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짓말하는 거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조사받지 않으니까 기무사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저희들은 기무사 지시만 받고 기무사에서 잘 봐주면은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죠? 기무사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말씀드릴 특검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 기무사 말만 들어라. 기무사가 저를 통제한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미국에서 누가 지시했나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교가 인터뷰하고 싶으면 인터뷰도 합니까? 대한민국 장교가 말씀이 그래요? 있었고 네?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으면 인터뷰도 합니까? 대한민국 장교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싶다 그러면 승인을 다 해줍니까? 다 해주는 거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 이렇게 됐어요? 당시에는 무관님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누가 지시한 거 아니에요? 지시한 네? 적 없습니다. 지시하지 않았는데 하겠다고 합니까? 대위가? 너무 많은 관심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자, 418호 저 호텔에 있었죠? 미국으로 며칠 날 갔어요? 8월 22일 날 갔습니다. 저 호텔에 언제 있었어요? 8월 26일부터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11월 29일까지입니다. 저 호텔에? 네, 그렇습니다. 저 호텔에?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하숙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홈스테이에서 영외 호텔로 옮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호텔에 언제까지 있었냐고. 8월 26일부터.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저 호텔에? 네, 영수증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언제 했어요? 홈스테이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9, 10월까지 계속 저 호텔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텔에 저렇게 몇 달 동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호텔은 제가 가기 전에 미군 측으로부터 자, 정보를 보세요. 제공받은 호텔입니다. 보세요. 자, 저 명함 기억나죠? 홈스테이를 저 부동산 통해서 구했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척베리가 제가 저걸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그곳에 가 있었던 다른 한국군 장교였습니다. 자, 호텔, 그 다음에 홈스테이 있다가 영내 가기 전에 보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보름 동안이라고 하시면 11월 29일부터는 영내 호텔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적인 이사는 없었습니다. 집 주인을 만났어요. 하숙집 주인을.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11월 30일 만났는데 아닙니다. 보름 전에 나갔다. 그리고 그 홈스테이는 한 달에 700불인데 영내 얼마죠? 한 달에? 영내 호텔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비싼 돈을 대위가 무슨 돈으로 왜 갔어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교육 지원비를 포함해서 제 월급으로 충당합니다. 아, 300만 원이나 돼요? 대위가? 지원받는 금액이랑 제 월급이랑 합쳐서 사용합니다. 아니, 저 싼 데 있다가 본인이 저 옮기는 거 원치 않았다고 그러는데 집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응? 저 싼 데 있다가 뭐하러 그렇게 300만 원짜리 안전상의 이유로 제가 누가 테러 위협을 가합니까? 거리가 처음에는 30분 거리라고 했었는데 호텔에 호텔에 있다가 하숙하다가 영내로 옮겼어요. 하숙하다가 5달 만에?
영외 호텔에서 또 영내 호텔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6개월 연수자의 정상적인 그 에? 루트입니까 저게? 첫 번째 이사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세월을 7시간에 대한 두 번째는 예? 문제가 커지자 누군가가 숨으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져요? 물어보신 상황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호텔을 들어갔다 본인이 원해서 그 호텔도 미군 측에서 집안이 부자예요? 사전에 조대희, 정보가 제공된 조대희, 호텔입니다. 집안이 부자예요? 아닙니다. 세월호 소식 4월 16일 몇 시에 들었습니까? 점심시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점심시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녁에 대통령 주사 어떤 주사를 놨어요? 저녁이라고 하시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녁에 관제에서 아까 주사 놓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방에 따라서 처치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주사를 놨어요? 수액을 놓을 때도 있고 해열 진통제를 놓을 때도 있고 영양제를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태반 주사는? 태반 주사도 포함입니다. 어느 의사에게 주사를 처방받았어요? 의무실장님과 주치의님, 자문의님 말씀대로 처방을 했습니다. 처치를 했습니다. 밤에 가장 늦게 들어갔을 때가 몇 시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시, 9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프로포폴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본 적도 없고 투여한 적도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도표 하나 보여주세요. 자, 최순실이가 92년부터 2016년까지 최종적으로 비덱스포스 10개의 회사를 독일에 세웁니다. 지난 25년 동안. 민정수석 하셨던 우병우 증인, 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민정수석이 이런 거 몰랐...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가짜 대통령인데 가짜 대통령에 대한 저런 과거의 재산에 대한 추적을 하신 것이 계십니까?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몰라요? 예. 저 깜짝 놀랄 정도 아닌데요? 아니, 지금 잘 안 보여집니다, 지금. 눈 있는... 10개 회사를 92년부터 최순실과 운영을 했어요, 독일에. 네.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모셨던 가짜 대통령이 92년부터 독일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아무리 가짜 대통령이라도 사실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짜 대통령이 얼마나 소홀히 하겠어요? 사실을 가지고.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